아이고 이런. 아이고 이건 이자. 니 뭐야? 우리 태순 거 아니고 우리 태순 거 만든 거지? 어? 예, 예. 수연이, 수연이 불러봐. 어떻게 이 조엽이랑 사진을 찍은 건지 내가 들어야지 내가. 응? 수연이 그게 조엽이를 만났으니까 이제 사진을 찍은 거 아니겠니? 응? 이제 수연이, 자 우리 태순. 큰 사장님. 사장님 작업 중이야? 왜 휴대폰을 안 받아? 문구나 빨리 사장님 좀 받고 빨리. 아, 사무실에 안 나오셨는데요? 전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. 할머니가요? 예, 알았어요. 예. 아 쌤, 저 할머니가요 쓰러지셨대요.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고. 지금 당장 오래요. 저, 아 맞다, 차. 아, 김 사장님 그 차 울고 나가셨는데. 내가 알게. 내가 할 테니까 빨리 사장님한테 연락해. 예, 예. 나가줘요. 여보. 괜찮아? 은정아, 꼭 여기에서 이야기했어? 마정이 아빠에 대한 일 아무것도 몰라요. 제발 돌아가줘요. 부탁해. 사장님 어디 계신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? 지금 할머니 쓰러지셔서 난리 났는데. 어머니! 잠시만. 어머니! 어머니! 잠시만요.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그 앓고 있는 질환 있습니까? 그런 거 없어요. 바이탈 체크부터 하고. 네. 우리 어머니 괜찮으시겠죠? 아무 일 없는 거죠? 일종의 술구 상태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어머니 잘못 때문에 안 돼요. 아무 일 없어야 돼요, 선생님.
제발 살려주세요. 우리 어머니 잘못 때문에 저 못 살아요, 선생님. 어머니. 어머니. 제 목소리 안 들려요? 제발 눈 좀 떠보세요. 저 좀 보세요, 어머니. 어르신, 갑자기 왜 이러신 거예요?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서방님. 서방님 사진을 보셨어요. 시연이랑 같이 있는 사진 보고 서방님이 받으시냐고 물으시더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, 어머니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별일 없을 겁니다. 어머니 이러시면 서방님 만날 수 없어요. 일어나서 서방님 만나셔야죠, 어머니. 평생을 기다린 서방님인데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잘못했어. 잘못했어요, 어머니. 눈 좀 떠보세요, 어머니. 잘못했어요, 어머니. 어머니. 박정려 환자분 곧 검사실로 옮기실 겁니다. 바쁘실 텐데 들어가세요. 고마웠어요. 다른 분들 올 때까지 있겠습니다. 우리 동서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. 동서 어머니 쓰러지신 거 몰라요. 어머니. 여보세요. 민주 씨, 지금 어디예요? 집에 있어요. 내 말 놀라지 말고 들어요. 무슨 일이에요? 어르신이. 어머니요?